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멜파스입니다. 멜파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멜파스는 터치 입력 장치와 터치 스크린 등을 만들고 있네요. 세모를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차트를 보겠습니다. 최근에 한 차례 상승으로 하락 추세를 바꿔줬으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구름대 하단부에 지지가 나와준다면 따점 잡아볼 수 있고, 단기적인 반등으로 장기 이평선 그리고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건 우상향 추세를 따라서 상승할 수 있겠죠.